입구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청장님 반갑습니다. 정선군 화암면 지금 호천리에 와가 있습니다. 전이 경매로 지금 나와가 있는데 1억대 토지가 3천만 원대 그렇게 지금 가격이 나온 게 있어가지고 토지 임장을 한번 나와봤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도착해가지고 2차선 도로에 지금 물려가 있고 내려가는 포장도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은 지금 일단은 괜찮아 보이는데 내려가면서 한번 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선 옆으로 이게 지금 포장도로 물고 지금 내려가는 길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경사는 약간 있는데 완경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토지가 조금 바로 앞에 이렇게 지금 펼쳐집니다. 근데 이건 지금 현재 고추밭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 한참 지금 고추 딸 수확 시기라 가지고 지금 많이 바쁠 것 같습니다. 농민들이. 예, 바로 앞에까지 차 있는데 바로 앞에까지 이렇게 지금 길이 나와가 있습니다. 나와가 있고 요 밑에 요 보시면은 맑은 계곡물이 또 흐르고 있어요. 여기서 봐도 물이 엄청 맑아 보입니다. 나는 너무 깨끗하다. 물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따 고추는 이거 청양고추 같은데 잘 자랐네요. 토심이 좋은가 보다. 예, 밑에서 저 위에 이제 2차선 도로 저쪽이 이제 2차선 도로가 지나가거든요. 그 경계가 그 위에까지 지금 살짝 물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따 저까지 이제 올라갈 건데 저 위에 보시면은 묘지가 하나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파악이 안 되고 저 위에 가갖고 이따 한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경계 끝나는 부분이 지금 대략 지금 GPS 상에 봤을 때는 요 옥수수 밭 넘어가지고 저 위에 이제 콩밭까지 그렇게 이제 경계 부분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저 위쪽에 2차선 도로 바로 앞쪽에 거기에 이제 묘지가 하나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따가 한번 이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변에 이쪽으로는 지금 농가주택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일단 여기가 지금 개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 행위는 일단 지금 가능한 걸로 보이거든요. 농가주택 정도는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부분은 입찰하기 전에 해당 지자체에 건축 행위가 어디까지가 가능한지 그거 한번 꼭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토지 위쪽에 지금 올라와 가지고 2차선 지금 도로 쪽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요 위로 가다 보면은 묘지가 하나 보이거든요. 여기가 대략 토지 중간쯤입니다. 중간쯤이니까 한 여기서 요까지 이렇게 쫙 펼쳐집니다. 토지가.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2차선 도로라도 한적합니다. 차들이 통행량도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제가 계속 여기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해보니까 차는 뭐 그렇게 많이 안 다니네. 아, 길까지 펜스가 딱 또 끊기가 있네. 예, 앞에 묘지가 하나 보이지. 근데 이 묘지가 현재 지금 여기서 박았구는 그 전 안으로 지금 들어온 상태인지 아니면은 전 바깥으로 나가 있는 그런 묘지인지 그 부분이 지금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정확한 그 측량이 그 필요한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근데 경험상 보면은 그 전 같은 경우에는 답이나 그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 뚝으로 표시가 다 되거든요. 요런 식으로 땅 그 경계가. 그 만약에 이제 요걸로만 따진다면은 토지 이거는 그 전하고는 그 전에서 이제 벗어난 묘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한데, 일단은 그 정확한 그 측량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묘지가 전 안으로 들어와 있다고 그 가정을 했을 때는 그 분묘 기지권 문제가 또 성립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저 판단을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콩밭, 지금 고추밭 지나가지고 바로 옆에 또 콩밭이거든요. 콩밭하고 저 옥수수밭 저 밑까지 그렇게 이제 그 토지가 그 경계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주변 환경은 지금 좋아 보입니다. 2차선 접해가 있고 계획 관리 지역이고, 전봇대가 이제 옆으로 이제 바로 지나가니까 그 전기 인입하는데 문제 없고, 그 다음에 저 밑에 진짜 물 맑은 계곡이 흐르고, 그러고 일단 저 오염은 또 안 보이고, 그러고 저 산등성이 너머에 철탑이 보이는데 저거는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그냥 그 보는 걸로만 하시고, 뭐 전자파나 이런 거는 전혀 그 상관이 그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안 보이면 좋겠지만 일단 보입니다. 예, 요 앞으로 이제 토지가 쭉 이렇게 나갑니다. 저래 끝까지. 예, 토지 모양도 그런대로 저 괜찮습니다. 토지 모양도 그런대로 괜찮고, 경사가 살짝 있는데, 요거는 이 정도 같으면은 그 정성 같은 데는 전이 이 정도 경사면은 그 양호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저 현장 답사 오셔가지고 한번 상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예, 지금 토지 밑으로 흐르는 그 계곡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이 밑에 지금 계곡물이 있는 데까지 제가 지금 걸어갖고 한번 내려와 봤습니다. 물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아, 역시 물이 진짜 억수로 맑네. 야, 이거 다슬기하고도 이거 많겠는데. 예, 물은 저 상당히 맑습니다. 맑고 좋아요. 여 계곡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아, 괜찮네. 우리 저 시청자님들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물 좋지? 미안, 바보이소. 그냥 마셔도 되겠다. 예, 제가 토지 아까 그 소개해 드린 데 있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바로 저 위에, 여기입니다, 요게. 요 차가 하나 보이는데 보이실런가 모르겠다. 거기가 바로 요 건너편으로 토지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 밑으로 이런 맑은 계곡물이 콸콸콸 흘러내리고 있어요. 아, 딱 동네 강아지 낯선 사람 마카다 왔다고 또 환영을 해주네요. 마구잡이로 짖어 샀네. 예, 토지 밑에 이제 환경이 이러십니다. 예, 마을하고도 약간 동떨어져가 있고, 뭐 조용히 귀촌 생활하기에는 그 더없이 괜찮은 환경으로 이제 그렇게 보이네요.
다시 지금 토지 그 포장도로 내려가는 길 그쪽으로 지금 다시 왔거든요. 지금 이쪽으로 지금 내려가시면 되고 여기가 이제 그 해당 속의 토지입니다. 그 부분 저 한번 잘 봐주시고 그러고 여기서 봐도 토지 저 밑에까지 이제 내려가면은 저기가 깊은 저 소 계곡이 저 보이네요. 여기서 봐도 물 색깔이 억수로 저 퍼렇거든요. 저런 데서 저 여름 물놀이 하기에도 정말 저 괜찮은 환경이라고 그렇게 저 보이네요. 예, 그러고 이제 마을은 이쪽 편에 제가 여기서 보니까 한 다섯 가구, 여섯 가구 그 정도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는 제가 마음에 드는 거는 이제 2차선 도로가 접해가 있고 이제 차 그 들어갈 수 있는 포장도로 그렇게 이제 그 닦이가 있고 그리고 토지 저 밑으로 경계점에서 저 밑으로 그 뚝 떨어지는데 거기 이제 그 맑은 계곡물이 철철철 흐르고 있습니다. 단 이제 아쉬운 게 아까 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묘지 있잖아요. 그 묘지가 경계가 지금 약간 제가 봐도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 참고하시고 그러고 이제 계획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그 농가 주택 정도는 충분히 그 지울 수 안 있겠나 그런 저 생각이 드네요. 일단 정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획 관리 지역에 도로 물고 그 밑에 계곡까지 흐르면은 그 일반 저 가격으로는 사실 그 3만원대 약간 넘지요. 평당 계산하면은 그 가격대로는 이 정도 환경이면은 아마 어려울 거라고 저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답사해보시고 나중에 이제 입찰을 하시게 되면은 그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변 환경은 제가 봐서는 진짜 주변 환경은 정말 좋습니다. 이 바람이 그 에어컨 같은 산바람이 시원하게 계곡길 따라 불어주고 하니까 괜찮네요. 예, 시청자님, 우리 오늘 영상 임장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영상 그 하단에 내용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